아우 좀 빨리빨리 좀 해. 아 빨리 준비 좀 해. 너 안 그럼 너 혼자 놓고 간다. 아 너무 이건 아니다. 이건 짜증난다. 그런 생각. 이거 장난감 모두 정리 안 하면 그냥 확 버려버린다. 갑자기 안 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옛날에 자기 부모에게 들었던 말들을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흔히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이 아이였을 때 부모에게서 들었던 가장 듣기 싫었던 말들을 자기 아이들에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해가 부족해서, 즉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야, 엄마가 어렸을 때는 너처럼 안 했어. 잘 생각하고 했어야지. 엄마 때는 안 그랬다라고 하는 게 뭐 진짜 엄마가 그런 실수를 한 번도 안 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아니, 가위로 만들면 되잖아. 너 그렇게 다 무너져.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제가 할 이유가 더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생각 틀렸어. 아, 너 때문에 지금 엄마 계산을 잘못했잖아. 무시당하는 기분이 없고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은 오히려 좀 반항심 같은 것도 들 것 같고 되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어머, 너 정말 천재야. 맞아, 맞아. 네 생각이 다 맞아. 천재라는 말이 되게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래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엄마 이렇게 너무 오버해서 말하니까 이게 진짜 천재 같아서 천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난으로 천재 같다는 말 같아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아유 이런 멍청이 같이, 아 바보 같이 그것도 못해? 엄마가 지금 똑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해? 제가 제일 믿고 있는 엄마한테까지 저한테 그러면 되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슬플 것 같아요. 너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러는 거지? 어? 네가 지금 과자 먹고 싶으니까 동생한테 사주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약간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먹은 건데 동생 사주라는, 그래가지고 좀 찝찝할 기분 드는 것 같아요. 아유 어떡해. 아이고 불쌍해. 불쌍하다고 해서 기분도 나쁘고 좀 화가 나기도 하죠. 너 왜 그런 행동했어? 어? 너 뭔가 틀림없이 네가 잘못했을 거야.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음대로 노력했는데 엄마 그런 식의 말씀하시면 좀 화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아이들 대화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엄마, 북한에 고아가 몇 명이나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고아가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애들이 계속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한번 지금 답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나요? 이럴 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나라별 고아의 숫자가 어떻게 될지, 통계 수치가 어떻게 될지 이거 고민하시고 또 그걸 알려주려고 애를 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아이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됐는지를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그런 부모들처럼 널 버릴까 봐 걱정되는 거니? 우리는 널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혹시 또 그런 고아에 대한 걱정이 생기거든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하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할 때 그 말 자체가 궁금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암호를 해독하듯이 그 아이의 마음을 공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특히 유아기에는요 또 자기를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왜 그 장난감을 지금 사줄 수가 없는지 합당한 이유를 여러 개 들어서 계속 얘기를 해줘도 아이들은 계속 사달라고 고집하죠. 엄마의 의견을 설명하려고 해도 애들이 고집스럽게 이렇게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애들이 고집불통이어서라기보다는요 아직 그 아이의 발달 단계상 타인의 의견이 자기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애들은요 우연이나 인과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밖에서 놀았기 때문에 뭐 추운 날씨에 밖에서 놀았으니까 감기에 걸렸다 또는 뭐 바이러스 침투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서 나쁜 생각해서 그 벌 받아서 감기가 걸렸다. 뭐 내가 나쁜 아이니까 감기 걸린 거야,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상당히 쉽다는 거죠. 또 엄마가 훈육을 위해서 매를 들면 자기 행동이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엄마가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야단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나 설명을 끝까지 듣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상대방의 설명 중에 아주 일부의 정보에만 의존해서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요, 어른인 부모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또 어른과의 대화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어른과의 대화는 상당히 다양한 어휘를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과 대화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많은 단어를 학습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대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각각의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말로 표현하게 될 때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지 또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하기 위해서 말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이것에 따른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그 과정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아주 뭐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고 사소한 것처럼 어른들 입장에서는 보일 수가 있지만 아이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쉽게 습득하기 어려운 그런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와의 대화가 자녀의 이제 의견을 잘 들어주고 부모의 생각을 이야기해주는 이런 그 과정,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아이들로 하여금 대화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애정과 관심을 은연중에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확인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가 안정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자기 의사를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기주장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반응하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는 더욱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요. 뭐 슬픔, 기쁨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겪게 되는데 이럴 때 혼자 감당하기 벅찬 그런 경우에는요. 대화를 통해서 내 생각을 반영해주고 또 감정을 공감해주는 그런 일정한 안정된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은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부모가 그런 그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있다고 느낄 때 아이들의 그 외로움이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공감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는 정서적 치료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